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고, 오늘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는 따스한 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다 아침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9시 예상 지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도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12호 태풍 탈라스가 점차 북상함에 따라 동해안 지역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 구름이 많겠고 수분한 동풍이 유입됨에 따라 오늘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비가 오다가 아침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탈라스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밤에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동해 먼바다와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씨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